배우 유희 씨 매니저 허영 들어갑니다. 그냥 형 같아요, 제가 느끼기에. 그냥 누나보다는 형 같다. 그냥 형 같대요, 형. 형 같대. 일단 성격이 너무 털털해서 생각한 것보다 말투랑 옷차림 같은 게 엄청 남자였습니다. 아, 해 떴으니까 한번 좀 해볼까? 라이브야? 아, 라이브를 해? 좀 해볼까? SNS를 켜서 라이브 방송 같은 건데 매일 출근길 아침마다 팬들과 소통을 위해서. 진짜? 약간 모닝콜처럼 모닝 아침마다. 라이브 너무 좋다. 좋다. 대단하다, 생얼로. 민낯을 하십니까? 좀 발라? 비비라도 바르는 게 어떻습니까? 나 비비 없는데? 왜요? 여기 근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생얼에 자신감이 있으니까. 립밤 없죠? 내가 있을 리가 없지. 야, 립밤도 그냥 갖고 다녀? 내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. 어머머머. 저렇게까지 퍽퍽퍽 찍어요, 원래? 세게 두셔야 돼, 원래. 이래야 흡수가 돼. 끝! 한 거예요? 많이 달라졌을 거야. 이목구비가 워낙 커서 비포? 애프터. 오! 애프터. 오! 그냥 유희 형이. 저는 쌩얼이도 난 것 같은데. 여러분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유희입니다. 아, 왜 저렇게 말하지? 나 완전 메이크업이라고? 진짜 그렇게 보여요? 풀메냐고요? 팬분들은 누나가 안 꾸민 모습이 더 익숙하지 않을까. 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. 그거는 딱 봐도 화면 보면 아니까. 영도님 궁금해요. 보여주세요. 영도야, 요렇게만 해줘, 요렇게. 운전 중이니까, 이렇게. 아, 팬서비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마스크 꼭꼭 끼시고 화이팅! 점점 마요. 응? 아니 클렌징을 저렇게 닦아요? 아니 뭘 화장을 했다고 그렇게 닦아? 지금 뭐 세수하듯이 그냥. 난 입에 짜장 닦는 줄 알았다. 눌러붙은 벽지 뜯는 줄 알았어. 맞아. 20년 눌러붙은 벽지 뜯는 것처럼 얼굴을.